안녕하십니까. 써니TV의 써니입니다. 오늘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영상 편집할 수 있는 어플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어플들을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자,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는 동영상 편집 어플은 블로입니다. 블로. 블로가 하나만 가지고 하면 참 좋은데 그게 잘안 됩니다. 한번 블로는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블로 같은 경우에는 무료가 아니라 유료를 사용하고 있어요. 34,900원을 내면은 평생 사용할 수가 있어요. 블로를 한번 열어볼게요. 블로를 이렇게 열으면은 이렇게 왕관 표시가 있는 게 유료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기존의 영상을 다 편집한 것을 불러왔어요. 자, 금자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이런 자막이 이 영상에는 지금 자막이죠. 자막이 187개가 들어와 있어요. 이런 자막이 187개. 일일이 다 작업을 했어. 영상의 질은 올라가지만 그만큼 노가다를 많이 해야 돼요. 이게 또 매일 하려면 쉬운 게또 아니에요. 그 부분이. 자, 그래서 이런 자막 처리하는 게좀 쉽지는 않다. 그래서 기존에 저도 이것을 사용하기 전에는 그 어도비의 프리미어 프로를 사용을 했었어요. 한 3년 정도 썼었는데 비용이 너무 부담이 많이 돼요. 그래서 과감하게 3년 만에 그것을 이제 계약 해지를 하고 이쪽으로 그 어플 하나 한 3만 원대로 하나 사서 평생 써보자 해서 적당한 것을 고른 게 블루입니다. 이 블루에는 이 배경음악도 무료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양도 많아요. 효과음도 있고, 또이 음성, 이 더빙하는 기능도 간단하게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스티커도 있고, 그 다음에 프레임, 템플릿도 있어요. 그 다음에 자막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저는 저런 걸로 썼는데 여러 가지가 있고 무료 폰트도 많이 들어 있어요. 그리고 이 가장 좋은 것은 이 추출하기를 한번 눌러 볼게요. 추출하기를 눌러 보면은 여기에 자막 추출하는 기능도 있고요. 또 4K에 60프레임으로 이 영상을 제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가장 주력으로 쓰는 그건데 문제는 자막이죠. 자막 때문에 브루 앱을 사용하고 있어요. 브루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 PC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 자막 처리를 120분까지는 무료지만 그 이상은 유료를 내야 돼요. 그런데 안드로이드 이 앱에서는 무료로 무한정 쓸 수가 있어요. 현재는. 자, 새 프로젝트를 열고 여기 보면 1분 9초짜리를 한번 열어볼게요. 자, 한국어. 그러면은 블루 앱에서 제가 이것을 작업을 한 거예요. 작업을. 컷 편집을 하고 또 만들 거를 다 만들어서 이제 자막 처리 마지막 전까지 해서 완성을 한 다음에 블루 앱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자막 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다 됐죠. 그러면 찍었던 것을 이렇게요. 두 개를 합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위에다 대고 이 밑에 보면은 클립 합치기 요걸 누르면요. 두 개가 합해져요. 이런 식으로 뭐 틀린 오타 같은 거 수정하고 클립 합치기를 해서 맨 위에 파란 거
화살표 예, 영상 내보내기를 누를게요. 누르면 자막이 생성이 돼요. 지금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1920-1080으로 해서 OBS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만들었던 영상이랑 똑같은 화질로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졌어요. 속도도 빨라요. 보면은 이렇게 자막이 아주 빠르게 생성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영상 만들기 쉽죠? 이 블로 앱을 주력으로 쓰고 부루로 자막을 만든다. 그리고 곰믹스 같은 경우에는 무료인데 한번 보도록 거를 불러와 볼게요. 이거는 워터마크가 찍혀요. 곰믹스라고. 그리고 뭐 아주 간단하게 이 영상을 편집할 수 있고요. 대신 완료를 눌러 볼게요. 이 화질이 1080 여기가 최대치예요. 그리고 제가 주로 쓰는 기능은 이 오디오만 추출하기 체크하면은 오디오만 추출이 돼요. 그래서 자막을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나 이걸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곰믹스도 오디오만 추출하기 이 기능을 무료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용하고 있고요. 이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 갤럭시에서 One UI 6.0 지금 최근에 업데이트가 됐거든요. 그동안은 갤러리 앱에 영화 만들기라는 걸로 있었는데, 이 스튜디오 앱으로 분리가 됐어요. 이 뒤에 시청 3개를 눌러보면, 이앱 화면에 스튜디오를 표시할 거냐? 그러면은 그렇게 아이콘이 빠져나와요. 그래서 앱처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별도로 뭐 설치하지 않아도, 자, 새 프로젝트 시작해가지고, 한번 영상을 한 불러와 볼게요. 불러오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불렀던 걸로 한번 해볼게요. 편집 누르면 영상을 4개를 불러왔어요. 4개를 불러온 상태예요. 아까 그 화면에서 불러오면 똑같아요. 자, 영상을 4개 불러와서 똑같이 얘도 이렇게 잘라 자르고 그다음에 여기서 자르고 가운데 거는 삭제도 한번 해보고 또 이런 식으로 또 여기 자막이죠. T라고 되어 있잖아요. T를 누르면 자 이런 식으로 자막을 넣을 수가 있어요. 자막도 넣고 또 여기 배경음악은 요거는 스마트폰에 있는 거를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또뭐 스티커도 삽입을 하고 우리 지금 갤러리에 이 스티커 기능이 되게 발달한 거 아시잖아요. 이 눕기 따가지고 쉽게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 동영상을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아주 쉽게 뭐 버벅이는 것도 없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앱을 깔지 않아도 쓸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그래서 영화 저장 얘를 누르면 쉽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의 기본으로 들어있는 이 스튜디오 많이 활용하도록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 YT 크리에이트라는 건 유튜브 크리에이트예요. 유튜브에서 완전히 작정하고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아직
베타버전입니다. 나온 지몇달안 됐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베타라서 그렇게 끌리진 않지만 내용을 보면은 확실히 끌려요. 그래서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거든요. 똑같이 예 플러스를 누르고 동영상을 불러와요. 네 가지를 불러온 게이 화면이거든요. 블로그에서 이렇게 네 개를 불러왔어. 아까 이 오버레이 기능으로 이 위에다 추가로 영상이나 뭐 사진 같은 거를 넣을 수가 있고요. 텍스트 넣고 스티커 이거 괜찮아요. 스티커가 아주 다양해요. 그래서 이것도 괜찮고 그 다음에 음향은 유튜브에 그 무료 오디오 보관함에 무료 음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것을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바로 불러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음성 해설이라고 나레이션을 넣을 수가 있어요. 여기 녹음을 하면 되겠죠. 보면서 안녕하세요. 써니TV의 써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쉽게 또할 수가 있고요. 잘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제일 눈여겨봐야 될게이 자막 부분이에요. 자동 자막이 있어요. 자동 자막이. 소스 선택, 모든 동영상, 그 다음에 오디오 언어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여기가 좀 한계네요. 영어, 스페인어, 힌디어밖에 없어요. 한국어가 없어요. 아직 베타라서 그런 것 같아요. 한국어도 곧 들어오겠죠. 여기 한국어가 있으면 자동 자막을 쉽게 달 수가 있겠죠. 유튜브에서 만든 무료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사용할 수 있는 이거를 이제 베타가 끝나고 되면은 무료로 아주 좋은 어플을 사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스마트폰 영상 편집 어플을 소개시켜 드렸어요. 어떻게? 블로우, 브루. 저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를 사용한다. 그리고 간단하게 늘 사용할 수 있는 건 스튜디오고, 미래를 보면은 유튜브 크리에이트 요거 꼭 눈여겨봤다가 사용할 수 있으면 그때 사용하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 나머지 블로 단독으로 따로 영상 준비할 거고요. 브루도 단독으로 따로 준비해 드릴 거예요. 스튜디오와 유튜브 크리에이터도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